하루에 신고시 끝난다라는 건 다른 선생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 무당지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정대신당 지수아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신내림에 관한 정확한 프로세스와 절차에 대해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러 왔습니다. 자, 주목하시고 지정대신당 지수아. 신령님 밥을 많이 오래 먹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신의 길에 가는 애동 제자님들 혹시 제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이라는 건 강순무와 세순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 같은 경우엔 강순무당입니다. 강신무라고 그러죠. 강신무 또는 강순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내림꽃 같은 걸 안 했어요. 집안이 무당 집안이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람을 보기만 하면 다 봤어요. 뭐 저 집에 뭐 누가 돌아가시겠다 몇 달 며칠 날 그때부터 그래서 신은 조금 전에도 제가 상담을 끝난 상황인데 어디를 갔더니 신을 받으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꿈을 꿨대요. 이제 어떤 할머니가 꿈에 방울 붙여주고 이게 너의 미래야. 그랬을 때 그런 거 갖고 절대 내림을 받았다간 인생이 어떻게 돼? 아작난다. 그렇지. 신이라는 건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 또한 어디 정을 보러 갔더니 야 너 신 안 받으면 네 딸 죽어. 예를 들어서 너희 엄마 죽어. 절대 받지 마세요. 절대로. 정말 신이 온다라는 건 집안에 내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당이셨고 또 어머니가 무당이셨고 이런 신의 반란, 풍파 어떻게 오느냐. 정말 신이 올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미래 앞날을 다 봐야 돼요. 정말 봐야 돼. 그쵸. 그걸 볼지 모르고 꿈을 꿨고 몸이 아파서. 자,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무당집에 갔다 하면은 무조건 신 받아야 되고 잘못된 겁니다. 내가 무당이지만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나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아무나 다 내림시켜가지고 잘못된 무당들 엄청 많습니다. 또는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자, 꿀팁! 애동들한테 신받지 마세요. 저희 집에 지금 1년을 넘게 있는 애기가 신받은 지 5년이에요. 예, 예. 5년 차인데 애동한테 내림을 받아서 잘못된 경우죠. 기본 15년 이상 넘은 사람한테 내림 받으세요. 이거를 보시는 다른 선생님들이 저를 뭐라고 비난하든 욕하든 이건 저의 견해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예. 애동한테 신받지 마세요. 내가 신이 왔는데 내가 장군줄이야. 나는 이상하게 우와 막 이러고 예를 들어서 선녀면 나 이뻐 이런 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신명이 있다 보니 신 엄마나 신 선생님을 찾을 때도 이상하게 나는 술을 좋아하고 또 나는 또 막 성격이 포악해지고 막 이래. 그러면 그런 주력의 선생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장군 신인데 선녀 주력을 찾아가면 선녀는 장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나 어떤 만신이나 어떤 선생님들이나 장군이나 선녀가 없는 신은 없습니다. 허나 내 주력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 내가 할머니 신 이상하네. 아이고 말끝마다 아이고 이년아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 할머니 신이에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집을 갔는데 내 느낌에 필에 영이 아 이분이야 했을 땐 망설이지 마세요. 받기는 받는데 이분한테 받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세 군데는 더 도세요. 그래서 예, 세 군데 더 돌아서 맞아 떨어질 때 아 역시 이분이 내 선생이야 라고 확신이 들 때는 거기 가서 내림을 합니다. 내림을 할 때는 자 정확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버지 뼈줄 고향, 어머니 젖줄 고향, 내 본주 본향 당산, 삼산이래요. 석삼자 써서 세 군데 산을 돌고 거기서 말문이 트입니다. 뭐냐 내가 할아버지다 어쩌고 저쩌고 말문이 나와요. 이 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날짜를 잡죠. 신고는 무조건 2박 3일 하세요. 왜 2박 3일을 해야 되느냐. 2박 3일 해본 제자님들은 다 아세요. 이래서 2박 3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루에 신고시 끝난다라는 건 다른 선생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 무당지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첫날은 조상이 나갑니다. 둘째 날, 그러니까 첫날에 조상이 나가시고 신명이 들어오십니다. 이 신명에서 이 조상에 대한 파악 또는 가리를 잡아줍니다. 둘째 날서부터 제자를 눌립니다. 기물도 찾고 방울부채 찾고 셋째 날에 가서는 천존을 받습니다. 천존 동의를 타죠. 그렇지 않으면 작도를 탈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2박 3일에 신굿이 끝나고 자기가 당신이 모셔놓은 신당에 들어가서 선생님들 다 전부 투입하에 거기에서 전환, 내 신당 전환에 안정을 합니다. 그걸 보고 점안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신굿은 끝납니다. 또한 신굿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과의 교류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엄마다 신선생이다. 무당이 무슨 벼슬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는 말들, 애동들. 우리 할머니가 금 갖고 싶대. 금 좀 해와. 10돈만 해와. 사기꾼이야. 믿지 마세요. 두 번째, 내림을 받았는데 신엄마의 속옷을 빨고 양말을 빨고 그거는 옛날에 옛날 옛적의 일입니다. 그때는 그랬었어요. 저 역시 옛날에도 애기들도 많이 내봤지만 와서 어머니 식사하세요, 밥 차려놓고 뭐하고 하죠. 지금 시대는 안 통합니다. 왜? 내 부모 말도 안 듣고 뛰쳐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자, 신어머니한테 신굿이 끝나자마자 일단 문서를 받습니다. 부정문이나 신명추건문 또는 여러가지 문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문서 안 주면 잊지 마세요. 안 가르쳐주면 잊지 마세요. 저는 내림을 하면 바로 문서가 나갑니다. 신굿 들어가면서 장구와 양고장을 내려줘요. 북치는 거, 꽹가리 치는 거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빨리빨리 배워서 독립해 나가라. 제 스타일은 그럽니다. 근데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요. 왜냐? 애동들이 들어와서 조금 배우면 나 잘났어 하고 뛰쳐나가고 신엄을 배신한다는 얘기지. 저는 정말 이 아이가 괜찮다고 그래서 내 돈을 투자해서도 내림도 해주는 사람이 저예요. 난 그 신딸도 지금 역시 제 옆에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내 집에 와서 뭘 빨아라 성수를 해라 하지 마세요. 그런 신엄마 밑에는 왜? 이유가 뭐냐? 애동도 어제 신을 받았든 오늘 신을 받아도 무조건 신명의 몸이거든. 근데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되냐는 얘기지. 자, 오늘 선생님 아마 보고 계시는 좀 고통스럽고 아파하시는 이 신을 신의 길을 가고 계신 분들에게 좀 크나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밑에 있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봐야 당신도 어느 날 먼 훗날 그렇게 크게 됐을 때 똑같이 대할 겁니다. 왜? 인과응보거든. 사람은 똑같아. 자,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더 신선한 콘텐츠로 선생님과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